네, 많은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요. 물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이 위험이라는 건다 알고 있지만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공범들이 있다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공범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공범 바로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역시 항상 관심은 사실 혈관 건강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할 것인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죠. 모든 의학계에서도 그게 관심이 많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도 그런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갑자기 뇌졸중에 걸리기도 하고 심근경색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네 가지를 적게 안 하고, 뭐, 약을 잘 치료해서 고지혈증도 치료하고, 고혈압도 잘 막아주고, 당뇨도 없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예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을 다른 논문에서 보니까, 어느 논문에서 보니까, 이것을 네 가지를 다 예방을 해도, 네 가지가 다 아무것도 없어도, 혈관이 막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얘기 제가 드렸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인자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호모시스텐이었고요. 그 영상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두 번째 공범 중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하면 많은 분들이 나쁜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활성산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 있지만, 활성이라는 단어와 산소란 단어가 둘다 좋은 단어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좋은 물질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독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혈관에 나쁘게 작용을 할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흔히 알고 있는 게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LDL도 구분을 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LDL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LDL 중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 LDL을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알고 있고 이걸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요. LDL 자체가 높다 그래서 혈관을 그냥 막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LDL은 혈관을 막지 않아요. LDL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변형시키는 게 혈관 속에 있던 LDL,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지나가다가 뭘 만날까요? 변형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를 만나면서 LDL이 변화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된 LDL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혈관에. 자. 산화된 LDL이 많아지면 이 산화된 LDL은 혈관 벽 바로 밑에 있는 틈새로 내려옵니다. 그걸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그 혈관 벽 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LDL과 염증 반응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거기서 이제 점점 아주 안 좋은 덩어리가 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기다가 혈관 벽에 상처를 내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성청을 하면은 딱지 않잖아요. 이 딱지를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잖아요. 혈소판. 혈관벽의 안쪽 내벽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혈소판이 거기에 가서 상처를 아물게 하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피떡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혈관벽에 이러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축상경화증이라고 하는 축상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 혈관을 막게 되고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뭐 심근경색증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LDL과 그 활성산소의 만남, 그 다음에 미세염증이 가세하고 마지막에 혈소판이 붙는 것이 다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그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 중에서 항응고제 있잖아요. 항응고제. 그것이 바로 뭐냐? 혈소판을 억제하는 거죠.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뭐 아스피린 같은 약들을 먹는 이유도 다 거기에 원인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LDL.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LDL과 만나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게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산화시키는 것, LDL을 산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를 막는다고 해서 앞에 항자가 붙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당뇨 잡아주고 당 조절해주고 고혈압 조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흡연도 금연도 하고 그와 못지않게 호모시스테인 떨어뜨리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또 오늘 말씀드릴 항산화 물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거, 이게 또 혈관 건강에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뭘로 챙겨요? 약이 없잖아요. 항산화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항산화 세 가지 있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정말 그 유명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또, 그 밖에도 뭐, 플라보노이드, 뭐, 이 카테킨에 들어있는, 아니 그, 아, 카테킨이 아니라, 녹차에 들어있는 뭐, 카테킨 성분. 이런 게다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뭐 셀레늄이나 뭐 망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항산화 성분이고요. 항산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캐로티노이드라 그래가지고요. 식물 색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빨간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라든가 뭐 수박의 라이코펜 또는 뭐 오렌지에 들어있는 그 뭐죠? 크리토잔틴 뭐 이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평상시에 많이 보충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활성산소를 억제를 잘해줘서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논문 하나 결과 말씀드리면요. 2000년대 후반, 한 10년 전이네요. 그때 그 임상 영양학 저널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 내용을 보면요. 한 2만 명 이상의 여자 환자, 남자한테 섞여 있어요. 한 40에서 한 79세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들 중에서 몇 명이나 혈관이 잘 망가지는 질병이 생기는지, 특히 이제 중풍을 봤는데요. 중풍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봤더니 한마디로 뭐냐면 젊을 때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혈장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들, 4분의 1에 해당되는, 높은 사람,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낮은 4분의 1보다 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2%가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비타민C 농도를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인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타민C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산화 물질, 혈관 질환 예방에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비타민C가 풍부한 또 여러 가지 캐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음식들 충분히 드셔주면 좋고요. 또 영양소로 좀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타민C 요즘에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 드시면서 열심히 우리 혈관 건강 잘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을 막는 주범이 아닌 같이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공범들 중에서 활성산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실천하셔서 정말로 더 건강한 혈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